집중력장애의 원인을 찾아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뇌 잠재력저하, 즉 뇌력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브레인포그라는 주제입니다. 부재로는요, 흐리멍텅한 뇌 상태로 학습을 방해하는 브레인포그 현상. 브레인포그 현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머리가 멍하거나 띵하고 정신이 맑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스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해력이 떨어진 것도 느낀다고 얘기해요. 글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뭔가 머리 쓰는 일 자체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해요. 두뇌가 회전이 잘 안 되고 막힌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는요,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진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멍하면서 졸린 느낌이 자주 들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지러우면서 눈이 침침한 현상도 동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과 다르게 집중력이 저하된 경우이거나 어릴 적엔 안 그랬는데 커가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우리는 브레인포그 증세를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브레인포그는 당사자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장애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평가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정식적인 병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대체보안의학이나 심리학 영역에서는 꾸준히 제기되는 인지장애 현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장기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거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인지장애 현상을 보고되면서 이를 브레인포그 현상이라고 지칭합니다. 의료계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인포그는요,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흐리멍텅한 상태가 하루 중 여러 시간을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브레인포그 현상이 있으면 책을 읽어도 건성건성 읽게 되고요. 효과적인 집중력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죠. 강의 중에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 상태를 스스로 알아요. 아니까 자각해서 머리를 흔든다거나 스스로 집중을 유지하려는 자기 자극 현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잠시는 집중력이 올라와요. 그러나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흐리멍텅한 상태로 빠지면서 학습의 효율을 유지할 수 없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뇌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이 원인에 대해서는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대체로 이 원인은 두 가지 공통성을 가진 걸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통성은요, 신체의 염증성 질환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요,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신경계 염증으로 전이돼서 인지장애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컨디션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명백하게 신경계 염증이 진행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됩니다. 브레인포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증가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혈액 내 코르티솔이 과다 상태가 되면 안개 속을 헤맨듯이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뇌 속에 코르티솔이 증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경계 염증이 유발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통성은 자율신경 장애 증상이 광범하게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것은 수면 조절 능력이나 소화 조절 능력, 혈액순환 능력까지 불안정해지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대뇌 혈뇨의 불안정 현상이 광범하게 관찰된다고 해요. 결국 브레인포그 현상을 치료하면서 뇌의 집중력을 높여내려면요, 신경계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요, 더불어 자율신경계 안정을 유도해서 대뇌 혈류 상태를 안정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는 것 없이 단순하게 각성제를 먹거나 카페인을 먹거나 드링크제를 먹어서 접근하는 방식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각성제나 ADHD 약은 브레인포그 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기한 논문에서 브레인포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장내 세균 불안정입니다. 장내 혐기성 세균이 과증식되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범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필수적입니다. 체질별로는 장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각기 다른데 음식물 민감성 검사를 통해 찾아내서 건강한 식단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더불어 장내 염증을 안정화시키고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장내 세균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빈도로 관찰되는 것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중 90%가
브레인포그 현상과 경도 인지 증상들이 보인다고 해요. 또한 MRI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요, 만성 피로 증후군의 경우는 대뇌 피질의 회복질 두피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역으로 재미난 사실은 운동량을 증가시킬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회복질 부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 상태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지면 뇌는 경도 인지 장애를 만드는 거죠. 이게 브레인 포그입니다. 자, 결국 우린 브레인 포그 현상이 없애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브레인 포그라면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증세가 심한 경우라면요, 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력 자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연요법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천연물 허브인 한약과 영양제요법을 결합시키면 브레인포그는 아무리 심한 거라도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할 겁니다.